일부러 막 개콘을 틀어요, 막. 네네. 웃긴 거 보려고. 보고는 그렇게 울어요, 막. 사람들이. 개콘을 보고? 너무너무 슬퍼요.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너무 슬프고. 그런 순간이 있죠, 이렇게. 네, 있죠, 충분히. 모든 게 끝난 것 같아. 근데 내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우리 아기는 어떡하지? 그 생각하면 또 그렇게 눈물이 나요. 그리고 잠을 못 자요. 그러면은 또 모유가 안 나오잖아요. 네. 그럼 또 그렇게 눈물이 나요. 못 먹이니까. 반복이 계속 울기만 하고 저희 엄마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. 그렇게 옆에서 챙겨주는 남편이지 순산했지 뭐가 문제라고 너가 이렇게 우울해하니. 근데 그건 진짜 호르몬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. 내 나이. 아하. 앞으로 배우로서의 인생. 아하. 불안감이 있었구나. 엄청난 불안감이 몰려오더라고요. 네네. 그래도 누가 뭐라 해도 좀 자신감 있게 살아가던 타입이었어요. 뭐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, 나 문소리야. 네네. 이러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. 아, 괜찮아, 안 죽어. 문소리 그러고도 살았어. 이렇게 살았어요. 근데 그런 자신감이 갑자기 바닥을 치면서 제가 뭐 이렇게 외모로 막 얼굴 예쁜 걸로 승부하던 배우도 아닌데 갑자기 나는 할머니가 된 것 같고 이제 어떻게 배우를 하지? 이런 생각. 네네. 심지어 정말 온몸 전신 성형하고 막 다 고치는 사람들이 너무 이해가 돼요. 그 심정이. 인생이 끝났으니까 다시 살려면 뭘 해야 되지 않겠어?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그때 참 중요한 게 사람들이더라고요. VIP실에서 혼자 있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아기 이제 모유수유하라고 아기를 데리고 와요. 근데 안 되겠어요. 죽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수유실로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. 거기는 엄마들이 다 모여서 같이 가슴 열고 수유하는데 거기를 제가 직접 찾아가서 문소리인가 봐. 네, 안녕하세요. 사람을 봐야 살 것 같더라고요. 그 순간에 뭐 어떤 엄마들이 뭐 시어머니 얘기도 하고 뭐 남편 얘기도 하면서 험담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내가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. 아, 사람이 굉장히 큰 힘이구나. 사람이랑 같이 기대지 않으면 못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아, 이 바닥으로 내려간 자존감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고민스러웠어요. 네, 진짜 나는 그동안 젊음이 자신감이었나? 아니었을 거야. 뭔가 있었을 거야. 그것만 믿고 살지는 않았잖아. 나이 들었다고 다 끝난 건 아니잖아. 뭐 이런. 또 이 나이가 60대고 70대에서 보면 얼마나 또 젊은 나이인데, 얼마나 아름다운 나이인데. 지금이 저는 태어나서 운동 제일 열심히 해요. 20대 때는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. 스킨케어실도 정말 저는 1시간 반, 2시간 누워있는 거 너무 힘들어했어요.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.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간을 내서라도 스킨케어실 가요. 안티에이징 좀 해주세요. 안티에이징 좀 해주세요. 아니, 뒤에서 성형에 대한 권유는 받지 않았습니까? 조금의 어떤 유혹이 있었을 것 같은데. 제가요? 네. 왜요? 아니, 그냥 이렇게. 그게 아니라, 애기도 낳고,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면. 아니, 저는 예전에 데뷔했을 당시에 굉장히 그런 권유를 많이 받았죠. 권유 많이 받고, 특히 바람난 거족 하기 직전에. 정말. 그 제작사로부터 직접적으로 권유도 받았죠. 좀 고쳐보는 게 어떠냐. 어디를. 그러니까 조금씩만 저는 하면 된대요. 아니 뭐 어디 크게 고치자가 아니고 네. 뭐 눈도 조금만 더 커지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얼굴 전체 얼굴이 그렇게 큰 편도 아닌데 여기 눈곱이 약간씩 작아요. 코도 조금 작고 멋있어요. 입도 작은 편이에요. 눈도 약간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이뻐질 거라고. 심지어 제가 증명사진을 찍었는데 그 아저씨가 그 사진관 아저씨가 약간의 리터치를 해줬어요. 어머 많이 달라요? 약간의 리터치인데 저희 남편이 보더니 한가인 씨인가? 아, 한가인 씨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리터치를 과하게 하셨대요. 네.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. 제가 오아시스라는 작품을 하고
베니스에서 상도 받고 저 배우로 인정을 받고 바람난 가족까지 하게 되면서 아, 저 배우가 가능성이 있어 보여. 이 작품 저 작품 써도 되겠어. 이런 인정을 받은 건데. 오아시스란 작품